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끝냈더니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네. 지금 카메라 캐릭터와의 거리를 좀 벌린 상태고, 일단은 집으로 가죠. 예쁘게 갖고. 얘가 딱히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날려버리고, 집에 와서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가죠.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보라색 천 만들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연금술 지평 저걸 깬 다음에 이제 염료를 얻어갖고 염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 퀘스트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요거는 어쨌거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 먼저 가도록 하죠. 아, 여기야. 평빈골 유물. 여기서 가면 되는데 이쪽을 이제 어떻게 가냐가 넘어가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일단 뛰어가 볼까요? 일단은 아이템 정리부터 부탁하죠. 여기 화염사원이라서 화염사원으로 막혀 있어서 내가 아니는 건가? 이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죠. 집에 있는 김에 여기로 한번 가보죠. 왜냐면 여기가 뒤로 넘어가게끔 뭔가 비주얼이 생겨갖고 그때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포션인가? 오예. 한번 여기 올라가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이런 게 있었나? 그럼 뒤에서 보죠. 저기 후기 있어. 오케이. 여기 이런 게 없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아니야, 이쪽에서 절로 넘어가는 건가? 혹이 있거든요? 혹이 있다라는 건 여기서 여기 어디로 올라가는 데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혹 거는 거. 혹이 근데 저쪽에 오른쪽 위에만 하나 있고 여길 또걸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멀리서 새로운 지역이란다. 멀리서 여기 봤는데 답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냥 원래 가려고 했던 여기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저기를 넘어간다고? 마법봉이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마법봉을 휘두르는 모션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텔레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확실히 행동을 끝마치고서 이 순간이동을 눌러야 피해집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프라는 계속 주워주도록 하죠. 확실히 보봉은 두 발이 나갈 때랑 그 전기 찌지직 터질 때가 딜이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고 3번 무기로 쏠까요? 3번 무기로? 4번보다는 3번이 세거든요? 뭐 2번 무기는 조금 아낀다 쳐도 너무 무리해서 가까이 오는데 막한방더 때린다고 그거 하는 거보다 좀 여유 갖고 한방들 쏘는 대신에 피한 다음에 쏘는 게좀더 안정적인 것 같네요. 여길 넘어가라고. 길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봐요. 알바네르 봉우리 가기.
오. 뭐야? 퀘스트가 이동이 됐어요. 오케이. 제다리던 데 왔으니까. 오, 레벨 봐. 기름진 날고기. 제일 설레는 순간이죠. 인실화에 리드하면서. 새로운 지역 가서 새로운 재료 먹기 시작하. 어우야, 깜짝이야. 뭐야? 아, 위에야.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는 귀찮더라도 열 수 있는 모든 상자는 다 열어줘야 돼. 구하기 힘든 재료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먹는 건 아니지만. 오, 깜짝이야. 어? 파이어볼 세요. 마법 만화 없다. 뭐야, 뭐 어디서 자꾸 이렇게 와? 왜 이렇게 버벅거려 또? 예? 아, 지금 앞 친구죠? 어우, 와. 맞아, 데미지? 와, 데미지 뭔데? 한 번에 팍 달았어요. 일단 바깥으로 나가죠. 어차피 여기는 통로고, 요 안에서 뭐 볼 건 없습니다. 오, 예. 또 레벨업 하기 직전입니다. 어휴, 깜짝이야. 자, 자폭하는 애만 안 만나면 돼. 자폭하는 애는 지금 데미지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뭐야? 아, 얼음. 아, 얼음이네요. 재단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 얼음이 이렇게 그냥 바닥에 있네요. 와, 나의 그 좋던 곡괭이가 여기서는 또 이제 낮은 티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료가 또 이렇게 안 캐집니다. 어차피 딴 데서 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맵 나가면은 10개만 캐갖고 하죠. 이제 저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줬어요. 얘네들이 저런 지형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우, 밝고 눈뽕. 이제 좀 있으면 1렙하는데 1렙하면은 드디어 이중 점프를 다시 배우죠. 와, 식물섬이 많다. 뭔데 이거 그래픽? 찰흙처럼 돼 있어. 아우, 식물섬이 여기서 파밍해야 되겠다. 일반 나무겠죠? 연목이랑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침엽수 통나무가 또 있습니다. 추운 지역이어갖고 침엽수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뭐야, 너는. 일로와. 어? 어디였어? 아. 초식해요? 어? 따뜻한 충전 재량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모라는 것도 얻었고, 그리고 방금 친구는 보셨겠지만 느낌표가 떴거든요? 느낌표가 떴는데 저 친구가 모를 줘요. 근데 저 모가 재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되는 재료인 건 알고 있거든요? 설마? 저 친구는 염소 먹이로 안 먹나 봐. 다른 먹이가 또 있나 봐요. 너 설마 새로운 재료니? 레벨업. 좋아, 좋아. 새로운 재료인 거 봐. 이거 안 캐줘. 화강암. 화강암은 좀 캐기
편하게 돼 있네요. 편한 데 있네. 철광석과 화강암이 같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많이 캐갈게요. 왜냐면 근데 철광석은 내가 원래 캐던 거 아니야? 이게 화강암이네? 철광석은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도구와 철 아니야? 어 철이야. 화강암 몇 개 먹었지? 11개? 11개면 일단은 됐습니다. 시범 타러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단검이 26... 어라? 저기 그냥 길거리에서 먹은 건데 레벨이 저렇게 높네? 아 그리고 저희는 요거 찍어줘야죠. 아 뭐야 오케이 힐랩더 요번 식물 섬유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곳곳에서 식물 섬유를 좀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네요. 위크머스 연금술사의 거처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월포인트 네 새로운 지형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들어가야죠. 뭐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젖은 디버프 나 이거 그거인데 아까 얼음 밟아서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비 왔나? 어 이거 비 맞았을 때 생기는 버프였는데 야 니네 이거 왜 또 찰흙됐어. 네 어쩐지 아까 그 풀도 이상하다 했더니 돌아왔죠?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래픽이 조금 버그가 나와서 저렇게 찰흙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텍스처 품질 한번 바꿨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리면은 돌아옵니다. 뭐 아이고 일종의 뭐 버그일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을 찾으면은 뭐 패치해주기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죠 뭐. 오, 다 자물쇠로 따야 돼 이놈의 동네는. 어? 자물쇠로 따기 하고선 아무것도 없다고? 또 자물쇠로 따게. 아, 고철, 아, 고철이 있다. 하나 만들 수 있네, 와. 과연. 오. 솜털 바지. 요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투구꽃. 바로 모종에 또 심죠. 아, 또 이것도 이게 전문 마법이 있지 또 전문 마법이 강철 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화염고 4레벨 자존심 상해. 내 거 몇 레벨인데 76 90 99 쟤네 나중에 연구로 주겠죠. 아 또 여길 또 들어가게 하네 또. 네 안전지역이고요. 화살이야 칼이야 저거 비주얼. 곳곳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쟤 보스잖아. 형이 왜 여기서 나와. 가자 쫄다고 나온 김에 가자. 와 오케이 어그로 끌렸을 때 반피 뺐습니다. 어휴 야 나 포션 두 개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떨어져. 간단해. 기력 재생 좋아. 또 파밍용 또 반치 얻어주고 보스가 있으면 근처에 상자가 보통 하나 있죠.
좋은 게 나오든 안 나오든 아니 실버 상자 이상으로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아, 내 마법으로도 안 열려. 어? 아, 부활 포인트? 어? 아, 아까 그 부활 포인트에서 그거네. 시간이 다 찼네. 다행이다. 시간이 5분 남아 있었거든요? 연금술사의 거처 치고는 너무 용암인데? 등대에 도착해서 내부를 수색하라는데, 등대가 얘인 것 같죠? 얘가 아닌가? 얘가 등대가 아니야? 일단 위에 올라가 보죠. 어,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얘 좀 조심해야 돼. 근데 흑기사가 마법봉한테 좀 힘든 게, 얘 저러고 하루 종일 막아요. 뭐야,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막다가, 죽어요. 그때보다 훨씬 근접으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편해. 어, 경험치 여기서 지금 경험치 353 먹었습니다. 호수역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한군의 일부는 어둠이 장방에 삼켰지만 예리한 눈으로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등대 꼭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보래요. 예리한 눈으로 보면 등대 꼭대기가 보입니다. 저게 안으로 말고 바깥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겠지? 아, 등대는 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높은 위치가? 어? 어, 따뜻한 충전재? 은괴? 어, 저 충전재 아니다. 저 붕대인데? 개선된 붕대예요. 에픽이에요, 붕대가. 이쪽은 안 가본 것 같으니까 이쪽 조금 돌아보죠. 와, 흑기사 중에 한 명인데 어, 깜짝이야. 새로운 타입이네. 자폭이, 자폭이다. 나 봤어 분명히. 어? 왜 안 온 데가 있네? 어, 주위야 주위. 아, 오케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좀 시간이 막 보여갖고. 아, 좀 이제 안심하고 파밍을 좀 하자. 왜 아래층에 있는 집들부터. 야, 어? 이거 그건데? 여기서 내가 내려간 거잖아. 만장하겠네. 여기서 붕대를 한번 보죠. 맑은 눈으로 보면 붕대가 보인대. 에, 붕대가 아니라 등대. 얘는 그거 아니야? 내가 활성화 시킨대. 그 부활 포인트. 아닌가? 얘가 부활 포인트가? 근데 저게 부활 포인트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부활 포인트 올라갔었을 때 시간이 리셋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막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데, 그럼 저게 그거고, 얘는 좀 전에 올라갔던데 그거고. 다시 가볼까? 오케이.
어우, 소리 지르는 거 봐. 어? 얘 안 갔던 건데? 얘가 등대인가 보다. 어? 오예. 위크머스, 위크머스 염소농장 구덩이 연금술사에 거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와와와와와. 오케이. 이건 암모니아 분비선을 줘, 네가? 아, 이거 포기해버리죠. 일반 쓰는 거는 또 데마버스한테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2단 점프 되면 저거를 힘이 되는데. 황금 상자에요, 황금 상자. 네. 야, 너무 우울한데? 그 많은 고초를 위에 부활 포인트 있고 이렇게 또 보이네. 이 건물 안에 지금 또 뭐 있어요? 황금 상자도 있고 저것도 있고. 황금 상자, 야, 이건 꼭 먹어줘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 고철이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이럴 땐 또 고철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다니니까 고철을 못 먹지. 오케이. 와.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들어가게 해줘야죠. 아, 이거 옆에 여기다가는 안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 집에 갔다 오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물쇠 한 20개 만들어 갖고 오죠. 오, 퀘스트 생겼다. 더 나은 장비를 위해 뭐를 가공하래요? 네, 방금 새로 얻은 아이템들 덕분에 이제 패스가 생긴 것 같고. 네, 수동 제자 어디였어? 이놈의 자물쇠 30개 만들었습니다. 아이템 정리하고 부탁하죠. 네, 아이템 정리는 끝났고, 아까 그 새로운 동물 뭐 얻는 애 있죠? 걔거 꼬시는 거 미끼 있나 보죠. 보약 토끼는 아니잖아. 걔가 토끼처럼 생기진 않았잖아. 닭, 개, 요정, 사슴, 고양이. 보약 토끼? 아, 농장 가갖고 방금 먹은 애들 좀 그거 할 수 있으면 늘려주죠. 투구꽃. 농장용 비료의 투구꽃에 물인데, 나 투구꽃을 또 이거 안 되는 데다 넣어놨나 보네. 일단 비트 수확해주고, 비트로 새로운 애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거 해주죠. 그거야. 얘 양 좀 늘려주죠. 아, 우리 애 아마 요즘에 입선셋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가 있던데. 아마가 진짜로 실존하는 유명한 건가 봐. 천을 만들 때 그 리넨을 만들 때 쓰는 그런가 봐. 근데 얘는 주는 개수에 비해 등치가 너무 커. 등치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업그레이드. 닭도 네 마리 됐습니다. 조만간에 진짜 대규모 농장 하나 만들 거라서. 왜, 왜, 너 뭐야? 너 그 계단 뒤에서 언제 나왔니? 아, 너 다른 애구나? 얘 바드구나? 아니, 아니. 친구 일로 와봐. 너랑 대화가 안 된다. 오케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노래. 또 쓰잘데기 없는 또 퀘스트 주죠. 투피트.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만들어주죠. 그리고 고양이 먹이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이거 넣어놔야겠다. 그 새로운 친구 미끼도 도약 토끼? 아닌데 그 친구 토끼처럼 안 생겼던데 분명히 비주얼은 염소였는데 등치 큰 염소. 다시 가보죠. 오케이 토끼 잡고. 자 이제는 난 이미 바치롱 황금 상자 가자. 뿅. 와우 완드 33레벨 미쳤다리. 오 뭐가 되게 많네. 수집. 아 요거였구나. 연금술사의 진열장. 설마 그냥 장식품은 아니겠지? 그리고 여기 옥상 올라가야 돼요. 황금 상자는 사랑이네 진짜. 혹시 모르니까 웨이포인트 하나 찍어놓고 나중에 어차피 또 포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길 가야 됩니다.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고 저기도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건너가면 될 것 같죠? 센것 같은데? 아직 업그레이드도 안 해줬는데 센것 같은데? 넌 또 뭐야? 왜 보스가 나와? 이거 쟤 보스잖아. 이거 뭐야? 야야야 이거 너무했다. 일단 벗어나. 일단 벗어나고 밖에서부터. 아니야 또 얘가 더 센 것 같아 아직은. 하나씩 하나씩 일단 끝내야 돼. 얘만 잡으면 되나? 오, 아파. 이거 하늘에서 쏘는 거. 안 돼. 다 잡았잖아. 아! 한 방 남겨놓고? 좀 너무했다 싶은데? 꽉 찼나? 에야 가지가지하네, 진짜.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 하네. 이제 급해갖고 혹시라도 빨리 가면은 피가 안 찰까봐. 아 피 꽉 찼어. 개짱아. 아 잡았다. 야 포션 하나도 안 쓰고 잡았네. 그래도 패턴을 봤다고. 오 어둠의 장막에서의 이거네. 추가 데미지 주는 거. 나 지금 활을 안 쓰긴 하는데 일단은 나중을 위해서 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봐버렸죠? 아이고 오예. 여기는 그냥 이거 뽀개러 오는 것 같은데 일로 갔어야 되나? 저 앞에 맨 땅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만 용암이고 그 앞에는 맨 땅인 것 같죠? 가보자. 새로운 광물인 듯? 겁나 안 캐지는 거 보니까 맞는 듯? 은광석 동상 절단가 장갑.
이름이 너무 살벌한데? 네, 은광석 11개만 캐세요. 11개만 캐고 그냥 가죠. 너무 안 캐줘요. 11개면은 그래도 곡괭이가 새로 나왔다 치면은 은곡괭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11개만 했는데 모청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와서 다시 캐야죠. 아우 깜짝이야. 너무 아프잖아. 아니 친구야 너무 아프잖아. 노란 어둠의 장막? 노란 빛나는 노란 스프? 아까 그 노란 보석 캐야 되나봐요? 잘 안 보이는데 그 친구? 어디다? 어, 두 개씩 주네요. 그래도 섭섭지 않게 한 번에 그래도 여러 개를 주긴 하네. 이쪽으로 가면 퀘스트고 저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나 본데 일단 퀘스트 쪽으로 가죠. 장막을 벗어나야 일단 재단을 설치하고 그러고서 이제 저희는 지배를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오예. 어어 친구. 친구 이거 먹니? 애들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우리 친구? 아 거기 있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먹어봐. 안 먹어? 봐봐. 너도 있었어?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그것도 미끼도 아니야? 오케이. 니네 나중에 잡는 거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둡다. 자 집에 갔다 오죠. 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원하던 새로운 맵을 드디어 와갖고 퀘스트를 진행을 하네요. 우리 연금술사 어디갔어? 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아 뭐 너 갖고 왔는데? 가구 생산지 수지품 그게 다니? 폭죽 생겼어. 폭죽 생겼어. 23레벨이라 4시간이고 이게 뭔데? 친구야 찢어진 연금술사의 벽걸이 도시. 한 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장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네. 포션 좀 만들죠. 포션 너무 없어.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일단 연결 안 되는 데 있어서 되긴 될 거예요. 그냥 기초 연금 재료만 좀 만들면 돼. 해독제. 아 기초 연금 재료 저 위에서 만드나? 위에 시설에서 만들었던 것 같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11개 있네요. 그리고 카모마일 갖고 와갖고 카모마일 여기 있을 거야. 아 아이고 아이고 왜 니가 나와. 그리고 템 간단하게 정리하고 포션 만들고 출발하죠.